우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 2, 3, Wait for us! 안녕하세요, 세로네입니다. 어때요? 어떻다고요? 예뻐요. 좋아요,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우리 멤버 소개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로데이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로데이 귀염뽀짝 막내 아연입니다. 아연. 네, 안녕하세요, 세로데이의 요미 리더 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로데이 청순 래퍼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로데이 카리스마 메인 보컬 시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로데이 말랑이 유키입니다. 박수 좀 주세요. 자, 여섯 분 이제 우리 좀 더 밀착된 토크 한번 할 거거든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앨범을 위해서 이들은 가을도 없었을 거예요. 계속 이 앨범 노래 준비하랴, 또 이게 안무 준비하랴, 정말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우리 초일이 얘기해 줄까요? 네, 저희 크리스마스 앨범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마 1집 활동이 저희가 많이 바빴잖아요. 그래도 새벽 연습도 해가면서 열심히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새벽 연습 또 고되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언니 시온 어땠어요? 근데 저희가 썬데이를 네.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앨범이기 때문에 모두들 더 열심히 했고 더 이제 선데이들께 좋은 곡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또 세라데이가 정말 기대했던 팬미팅이었던 게요. 선데이 분들만을 위한 앨범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그려왔습니다. 어때요, 선아? 이렇게 직접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채워줬잖아요. 떨리진 않아요? 선데이들의 표정 어땠어요? 저 너무너무 떨렸는데 앞에서 되게 밝게 웃어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 호응을 많이 해주신 분께 잠시 후에 우리 여섯 분께서 산타가 되어주실 거거든요.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하늘, 어떤 선물 준비했어요? 네, 저희가 직접 골라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앨범과 너무나 어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리스마스에 산타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산타 요정들이 준비한 선물이거든요. 각자 선물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물인지 공개 가능합니까? 혹시? 공개가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힌트만이라도 좀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마다 생각하는 각자의 선물들이 정말 달라요. 누구 멤버에게 받고 싶다 이런 것들도 우리 또 취향 고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힌트 한 번씩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선물이에요? 저는 겨울철에 네. 건강을 생각해서 핀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건강 생각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나이가 나지니까. 네, 건강 생각하는? 네, 겨울철 필수템입니다. 겨울철 필수템. 혹시 맞추면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즉석에서 맞추는 이런 것도 괜찮겠다. 혹시 저는 왜 자꾸 홍삼만 떠오르죠? 목도리. 핫팩, 목도리 뭐 이런 것들 예측하는 가운데 우리 선아만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어떤 거 준비했어요? 우리 막내? 네, 저는 저를 네. 닮은 곰돌이. 곰돌이 인형. 잠깐만, 사이즈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잘 때 우리 오빠 팬분들이 좀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인형은 아니고 그 네. 캐릭터인데 네. 잘 때 뭔가 필요가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잘 때 꼭 필요한 시크릿한 그렇지. 인형이다. 그거 혹시 받고 싶다 소리 질러주세요. 이 아이템 굉장히 좀 탐을 내시는 것 같고요. 우리 초이 뭐 준비했어요? 네, 저는 뭔가 특별한 걸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뭘 선물해드리면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민했다. 제 선물을 보시면 항상 저를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측을 좀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토끼. 초이가 좀 토끼를 닮긴 했고요. 또 뭐야? 뭐라고요? 아, 토끼 인형이 하셨어요? 네. 토끼라고 하는데 조금 맞나요? 어때요? 네, 그걸 보면 토끼를 연상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초이의 그 얼굴이 담긴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